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우.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진짜 뉴스 임성준입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진짜 뉴스에서는 에듀윌의 2020년을 한번 돌아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에듀윌의 특별했던 순간 세 가지를 선정해 봤는데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0년 특별했던 순간 첫 번째는 에듀윌 온라인 설명회 개최입니다. 올해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기업에서도 다양한 거리두기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에듀윌에서도 올해부터 다양한 언택트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에듀윌의 대표 행사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 아카데미 공무원 등 여러 설명회를 올해 최초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하였는데요. 고객의 건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합격자 모임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죠. 또한 지난 4월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AI 역량 검사를 도입하여 외모나 스펙에 관계없이 지원자들의 직무 역량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특별했던 순간 두 번째는 에듀윌 사내 크리에이터 선발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직장인, 이제는 낯선 이야기가 아닌데요. 저 보세요. 저 직장인이에요. 에듀윌에서는 유튜버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해 지난 8월 사내 크리에이터 공모를 진행하여 7명의 크리에이터를 선발하였죠. 12월 현재 공인중개사 예코치, 공무원 99초 이슈 체크, 취한 언니 등 각자의 전문 분야를 소재로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콘텐츠를 통해 정보뿐만이 아니라 재미까지 더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에듀윌 특별한 순간 세 번째, 주 4일 근무 시행입니다. 에듀윌에 복지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주 4일 근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에듀윌은 작년부터 주 4일 근무를 시범 운행하고 올 초부터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도입한 지 1년 6개월이 넘은 지금 주 4일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에듀윌을 대표하는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죠. 이 밖에도 시차 출근제 도입과 자율복장 제도 등 꿈의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에듀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에듀윌의 특별한 순간을 돌아봤는데요. 정말 모든 순간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 있는 아름다운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라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뉴스 임성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잠깐만 한 살 더 먹고 가요.